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8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대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을 대학 당국이 막아선 첫 사례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거의 갑질과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자, 이런 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소식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부산대는 대학 평의원에 교수 평의회 그리고 교무회의를 거쳐서 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자, 원래 부산대 의대 정원은 125명입니다. 자, 그런데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번 의대 정원 배분에서 2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조율을 거쳐서 원래 내년에는 163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2026명부터 200명을 모집하기로 정했었는데, 자, 이걸 대학 당국이 지금 여러 회의를 거쳐서 다 부결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지금 대학 당국에서 이걸 부결시킨 최초 사례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워낙에 뒤죽박죽 엉망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죠. 원래 이렇게 학칙 개정을 먼저 하고 대학 당국이 의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교육부에 그 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증원 규모를 먼저 제출한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지금 대학 내부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뒤집혀 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대학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여기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아주 갑질과도 같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기사 제목이 저렇습니다.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에 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 정지를 시켜버리겠다. 이건 그야말로 협박이죠. 자, 오늘 교육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그야말로 일방통행이고 세상에 이런 갑질과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정해준 대로 그냥 대학은 순순히 받아들여, 이런 협박이죠. 지금 이런 무리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이 아주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의료 현장이 거의 붕괴 직전이죠. 전공의 만 명이 사라져버렸고, 의대생 만 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미래에 의사 인력 2만 명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만든 이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멀쩡히 돌아가던 상급 종합병원들, 지금 몇백억, 몇천억씩 거의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런 의료 현장에다가 지금 교육 현장도 이런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처음에 밀어붙였더라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이 밝혀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당장 환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고 학생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칼을 뺐다가도 이걸 다시 집어넣는 게, 돌이키는 게 순리죠. 그런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직진하겠다, 일방통행하겠다,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어제 그 부산대 교수 회의를 거쳐서 나온 입장문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자, 교수님들께로 시작되는 의과대학 증원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정원 125명의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하여 163명으로 최종 결정해 4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판단되어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함으로써 현 정원을 동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무리라는 거죠. 왜?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아니, 한꺼번에 충북대 같은 경우에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을 시키는 것. 이게 말이냐, 되는 소리냐는 거죠. 아니, 어떤 의대 교육 환경이라는 게 뚝딱 건물만 지어서 해결되는 겁니까? 애초에 무리수였다라는 것. 자, 계속 보시면.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학 본부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과 함께 부산대학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데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을 중지시키는 이런 행정 명령까지 내리겠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교육부가 얼마나 대책이 없냐면 현재 의대생 만명 이상이 휴학계를 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5월이죠. 이대로라면 의대생 90% 이상이 대량 유급 사태를 지금 면하지 못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학기제로 운영되던 학사 일정을 뭐 학년제로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7월부터 수업해도 된다. 지금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의대 그 4학년 본과 학사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한 학기가 총 20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20주, 그러니까 상반기 20주, 하반기 20주인데, 여러분 일반 대학하고 의대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방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서울대 본과 4학년이 개강이 언제냐? 자, 올해 1월 22일에 개강하고 6월 28일에 종강을 합니다. 1월 22일부터 6월 28일. 그러니까 보통 1, 2월에 네, 겨울 방학인데 방학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28일에 종강하고 딱 이틀 쉬고 7월 1일에 2학기를 개강하는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이게 의대 학사 일정입니다. 총 40주간. 자,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날아갔나요? 1, 2, 3, 4, 5월.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이 날아갔는데 이걸 나중에 7월부터 방학 없이 쭉 밀어붙여서 30주 연속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하면 된다. 지금 이런 교육부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얼마나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 얼마나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지금 여실히 지금 디테일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디테일에 약한 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 이 사태, 정말 이건 파국이죠. 이건 뭐 교육 현장도 붕괴, 의료 현장도 붕괴시키는 이건 무슨 마이너스 손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자, 이번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 의대 교수단체 아주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국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른 대학에서도 이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라고도 밝혔는데,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 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 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 이거 멈춰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학병원 뭐 도산으로 가는 것이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떠납니다. 이미 떠났고 전공의들 만 명이 사라져 버렸죠. 전공의들 만 명, 우리나라 필수 의료를 지탱하던 이거 정말 최전선의 일꾼들 아니었습니까? 이거 고스란히 누구의 피해로 돌아갑니까? 환자들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무리수, 제발 돌이키시기를 거듭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